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장이 그래도 낙폭을 줄여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상당히 마음고생 많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아침에 저점을 깨면서 개발학에서 다시 저점을 깨버리면서 위협을 하더니 반등시도 바로 나옵니다. 자, 아침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야, 외국인이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저점을 참 깨기는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정도 했는데 밑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위험관리 일단 했어요. 자, 역시나 저점 깨기 싫어한다는 거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양봉 섰거든요. 아랫골에 달면서 그거 하나로 일단 됐어요 오늘. 자, 기관 외국인 여기 바닥은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그간 확인한 거로 오늘 만족하면 됩니다. 자, 개개별적으로 트레이딩에서 수익 나고 있다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큰 틀을, 큰 전략을 제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세부 전술은 본인들이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되지. 제가 장 내내 여러분들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100%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알아서 좀 잘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은 1192억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좀 방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아침에 했습니다. 기관이 좀 방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기관이 그래서 해서 849억 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94억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동이 양대 시장 지금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선물은 3780 계약으로 매수함으로 해서 지수 폭락은 막고 있습니다. 그죠? 자, 환율 이야기도 나오는데, 뉴스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1200원대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계 자금이 몇 조가 빠져나간다 뭐 이런 뉴스들 있습니다. 환차손 있거든요. 가만 앉아서 손해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환율을 못 올라가게 만들려면 금리 같은 걸로 좀 이렇게 외국계 자금 이탈 막아주고 해야 되는데, 결코 금리 동결이 결코 잘한 선택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가지 뭐 부동산 갑자기 가격 급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저금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자, 큰 경제 정책 수립해 나갈 때, 물론 금리를 올린다든지 하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하고 갭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습니까? 그죠? 0.75 차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5%, 미국은 2.25%, 그죠? 격차가 그렇게 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사람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저점 깼다가 잽싸게 돌려올리면서 반등시도 나오고 있다, 양대시장. 자, 코스닥은 플러스 돌아섰습니다. 0.22% 상승. 자, 오늘 업종 대표주들 상황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살짝 부드러났고, 하이닉스 오래간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이제 이중바닥 정도는 기록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별로예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 SDI. 야, SDI 자동차가 여전히 약세입니다. 조선주도 약세고요. 통신주는 강세입니다. 그죠? 유플러스 플러스권에 있다가 지금 좀 밀렸는데, 자, 잘 맞았죠. 그죠? 유플러스. 그리고 자, 여기 철강전 별로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패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 많이 빠지고 있네요. 그죠? 야, 오늘 화학계통을 좀 많이 빼네요. 자,
LG 화학도 바닥권 그리고 있고 이중 바닥 스타일로 바닥 그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위에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 그대로 유지입니다. 별로 접근해도 이게 올라갈 폭이 많지 않습니다. 자, 각자의 매매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자, 접근하는 종목들 보면 각자의 매매 스타일이 다 달라요. 보면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닥터 K 팬님이 오늘 LG화학 잘 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닥터 K 팬님은 주로 이렇게 하락 추세 돌려내는 초입 이런 종목도 좋아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그만 합니다. 자, GS건설 자 여기를 참 지지하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자, 청산 얼추 다 했기 때문에 청산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 아쉬워하는 분도 계신데 예를 들면 여기 돌아서면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상한 포인트 지금 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가 깨지면 청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면 계속 청산 조금씩 더 했었어야 되고 이 구간을 다 안 두드려 맞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뭐 방송을 원활하게 못했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오늘 올라가는 조짐 보이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제가 큰 전략 분명히 드렸어요. 60일 지지할 수 있다는 전략도 드렸고 뭐 그러면 올라타지 않습니까? 이 추세 돌려내는 세 개를 돌려내면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 정도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못했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괜찮은 종목이라고. 그럼 돼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면 되는 거예요. 폭락을 안 두드려 맞는 게 중요한 거지 못 먹은 거는 손절한 거 아까워하면 안 돼요. 다음에 손절 못합니다. 이렇게 반등하는 게 자꾸 눈에 익으면 손절 타이밍 손절 못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박살이 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주구장창 계속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세계 폭락할 때 우린 피했지 않습니까? 현금 100%에서 그래서 확률적으로 주가 하락하는 폭을 막는 쪽으로 저는 선택했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자 U플러스 강세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자, 위에서 여기 깨지면 적당히 다 던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정도는 아주 소폭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자 외국계 계속 지속적으로 사주다가 오늘은 좀 외국계 마이너스 보이네요. 그죠? 자 현대중공업 한 단계 밑으로 깨지면서 끌어올렸으나 자 위에 올라타고 눌림목 주고 이런 과정 없으면 추세가 좀 훼손됐습니다. 이제 SK 머티리얼스 고점부에서 자꾸 밀렸다 땡겼다 하고 있습니다. 자 SK 머티리얼스는 공식적으로 다 던졌고요. 나머지 다 공식적으로 저는 다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도 빠질 때 4444 매도해라 했지 다 던지라 소리 안 했어요. 43,000원 깨진지 여부 체크하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셀트리온 당연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반등 시도 나와도 여기 돌파해내야 됩니다. 27만원대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시 저점대인 26만원 깼었거든요. 26만원 깼었죠. 자, 26만원과 255,000원 여기 저점 부위를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 결정됩니다. 여기 강한 저항대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은 던질 타이밍 못 잡았다. 계속 들고 가도 되냐? 매수 단가 얼만데요? 언제 샀고 매수 단가 얼마인지 남겨놓으십시오. 딴 거 분석하면서 나중에 해드릴게요. 말씀드렸죠? 여기 잘 뛰어넘는지 여부, 밑으로 깨지는지 여부. 밑으로 깨지면 던져야 되고요. 잘 뚫고 올라가면 홀딩 가능한 겁니다. 끝까지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안심할 때 아닙니다. 올라가도 저항이에요. 계속 여기 첫 번째 저항 27만원, 두 번째 저항 276,000원, 세 번째 저항 286,000원. 얘 전부 저항이에요. 전부 저항 28만원. 좀 전에 드렸던 말씀 잘 참고를 하십시오.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홀딩, 밑으로 위태위태 하면서 256,000원 이거 깨지면 밑으로 쳐질 수 있으니까 비중 축소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28만원 언제 샀었습니까? 만약 이런데 사서 이거 다 패스하고 이거 다 손해봤다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언제 샀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28만원 여기 아닙니까 혹시?
언제 샀는지 남겨보십시오. 그래야 31회 익절하고 여기, 아 여기 31회 익절하고 여기 28회 들어간 여기 정도 28회 들어갔습니까? 1차 떨어질 때 28만원 됐을 때 바닥이라 생각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확 밀려버렸죠. 그죠? 시장 판단을 못해서 그래. 시장 판단. 여기 인근 볼까요? 전 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기 딱 20일 딱 지지할 때 10월 8일 근처 여기 양봉이니까 여기 10월 5일이 아마 시장 안 좋았을 겁니다. 볼게요. 이날 아닙니까? 이날. 그죠? 10월 5일날. 살아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시장 박살나가지고 밑으로 더 꼬꼬라지고 있는데 더 꼬꼬라질 게 눈에 보이는데 살아 안 그런다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거기서 살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살만한 위치 내지는 28만원 이런 위치가 가격대는 그럴지 몰라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라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시장 분석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28만원이 바닥 맞긴 맞죠. 왜냐하면 여기 돌판 지역이기 때문에 지지권 맞아요. 그런데 시장 상황을 판단 못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 상태가 괜찮았으면 여기서 반등했을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같이 확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등한다고 또 크게 안심하면 안 돼요. 27만원, 27만 6천원, 28만 5천원, 여기 위에 전부 다 저항입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진에어 단타 조금 먹고 나왔다. 여기 또 탑건이 얼마나 또 오늘 또 단타 잘했는지 한번 봐야지. 진에어 18만 18,950원. 여기 들어가서 19,600원, 700원 보셨습니까? 여기 딱 포인트 넣은 거 보고 알아서 딱 들어가 먹잖아요. 그죠? 탑건 여자 중에 탑건이에요. 탑건 남자 중에서는 탑이라고 말 못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곧 탑 됩니다. 통틀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탑건 선수는 탑이 될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야, 근데 분봉매매는 잘했는데 나머지는 칭찬 못하겠어요. 뭐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모양도 별로고 별론데 들어간 이유. 분봉매매에 입각하면 할만하긴 했어요.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이니까. 근데 우상향하는 거 해야 돼요. 오늘 뭐 여행 업종 중에 이게 메리트가 있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여행 관련 화나토, 모도토, 파라다이스 이런 게 좀 올라가서 같이 했는가? 형님들이 많아서 외국계 매수. 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면 됐습니다. 분봉상으로는 할만한 자리는 맞았어요. 그리고 적당히 먹고 끊고 나오고 잘했어요. 욕심 안 부리고 잘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닥터K가 뭐 원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래도 아직 갈 길이 한참 멀었어요.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계 기관 쌍끌이 매도로 그냥 때리 조지기 때문에 이거 참 반등하기도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겨우 하락하던 거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긴장해야 돼요. 계속. HLB, 야. HLB 참 강한 종목 맞아요. 잘 안 빠지죠? 닥터K가 강하고, 이거 참 강하다 이랬던 종목은 잘 안 빠져요. 그리고 박살난다는 건 박살나요. 이렇게. 박살난다는 건.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라제는 여기 돌파해내야 되는데 지금 변곡점입니다. 주가의 흐름상은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빠지기에 더 쉽게 보이고 외국계 매도가 많이 있네요. 넷셀 쳐지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아, 강한 양봉, 시연. 이걸 돌파해야 돼. 빨리 올라타야 돼. 메디퍼스트, 저항에서 쉽게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제닉신 마찬가지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안 좋아요. 메디톡스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시험 삼아 해봤다. 요새 집이 계속 있어요, 탑건. 어저께도 하루 종일 쳐다봤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핵심 종목군들 중에서 가장 강한 놈으로 다음 타자 하면 됩니다. GS건설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잠깐만요. 좀 쉬고 있다. 그래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웃겼어. 자, 야, GS건설 그래. 닥터K가 똥손은 아니에요. 종목 돌았을 때 확 돌았었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분석 기법들 믿고 다음에 여러분들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요 플러스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흔들림이 있는데도 현대중공 한번 깨졌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빨리 올랐었잖아요. 복수하면 돼. 좀 이따가 올라타고 눌림목 줄 때 다시 SK 머트리얼은 다시 안 합니다. 효과가 너무 하기에 부적합해요. 그래서 가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가면 적당히 잘 하면 되긴 되는데, 그죠? 우리 지니 선수가 이거 가지고 뭐 세 번 연짝으로 단타 성공했다 이러는데 간다 그랬어 이거, 그죠? 삼성전자, 쌈바, SK이노베이션, 이 뭡니까 이거? 와, 붕 밀렸다, 붕 땡기네. S오일, SK텔레콤, 역시 통신주가 가장 주도주 맞아요, 통신주. 통신주 요거 SK텔레콤 이제 눌려주면 충분히 관심 있어요. 올라와 이거 일로.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할 거예요. 자, SK텔레콤 외국인 싹쓸이, 기관도 관심 있고, U플러스 외국인 싹쓸이, 통신주가 주도주 맞다니까요. 맞습니다. 머티를 니 좀 내려와. 니 여러 사람이 하기 부족하대. 내려와. 여러분들 조용히 알아서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조용히 알아서 하세요. 보고 있다가 올리는 놔야 되겠다. 조용히 그냥 사사사 하는 거 괜찮아.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막 효과가 막 휘청휘청 할 거기 때문에 안 합니다. 혼자서 살짝 해 먹으세요. 아, 웃겨. 삼성전자도 44,000원대 어느 정도 확인했어요.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 이게. 안 빠져서요. 44,000원 인근 가면.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건설주 중에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죠? 이것도 관심 있어요. 일단은 이런 거 보십시오. 닥터케이가 뽑아놓은 거 치고 폭락이 없어요. 거의. 왜? 추세 좋은 것만 딱 뽑아놨거든. 거기에다가 외국인들 막 매수 들어온 거 잡아놨거든. 안 빠지잖아요. 보십시오. 제일 기획. 야, 죽이네. 셀트리온, 너는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 밑으로 내려와. 지금 당장 빼겠습니다. 빠져. 왜? 추세 다 죽었어요. 가봤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가면 겹겹이 지금 저항했어요. 한참 걸릴 거예요, 아마. 한참 걸립니다. 여기서 한 달 이상 끌었던 것처럼 한참 걸린다고요. 한참. 들고 있으면 좋을까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점 매수 잘한 사람은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는데 여기 계속 저항 맞을 거라고요.
다이렉트 막 올라가는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에 사고 싶다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게 올라갔다가 눌려준 한 29만 원 정도 와야 그 이야기가 나오지. 그전엔 사라고 이야기가 전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야, 제일 기획 죽이네. 대우조선은 해양 이게 분식회계 때문에 그행 종목이 맞긴 맞는데 이거 안 좋네 그죠? 이거 뺍니다 그냥. 이제 불안한 거안할 거예요. 쌈바에 삼 튀었어요. 많이 먹고 난 다음에. 자, 현대미포도 많이 훼손됐고요. 기아차 썩 죽었어요. 나와 이런. 현대중공 조선주가 좀 휘청휘청 하네. 현대미포 빠져 일단. NC소프트 야 눌려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하면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관심 있어요 일단은. 자, 잘 가던 종목이 한번 휘청할 때 바운드 나온다고 여기 그죠? 그 기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기관 외국인 그냥 막 그만 하고. SDI 이거 괜찮거든. 야 이거 관심 있어요. 쌈바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 쌈바 이거 안 해. 쌈바 빼. 쌈바 분식회계 논란 다시 나왔어요. 안 합니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 안 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기 뽑아놓은 거 치고 시장이 그래 흔들려도 뭐 박살난 종목 잘 없어요. 이런 걸잘 한번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에코프로던지 올라가면 뭐 끝내주게 가는 모양. 끝내주기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상승할 수 있는 모양. 여기 뽑아놓은 거 치고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진짜로. 현대건설 빠져. 맛이 갔습니다. 삼성화재. 야, 이것도 눌림목 매매 가능한 거죠? 그죠? 삼성화재. 이거 와. 관심 갖고 있겠습니다. KT도 뭐 관심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 빠져. GS홈쇼핑. 야, 갔다가 반등? 관심 있게 한번 볼게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외국계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GS홈쇼핑 왜 좋지? 양양아, 쇼핑 많이 한 양양아, GS홈쇼핑 왜 좋아? 탑건, 머터리 많이 해먹었잖아, 탑건이가. SK, 머터리 해가지고. 이러다가 전부 다 닥터케이 방에 있는 사람들 단타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미치겠어. 그런데 전략상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롱으로 좀 들고 갈 때는 4, 5일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삼성전자 여기서 44,000 사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갔어. 며칠입니까?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 끌고 왔어요. 그죠? 현대차도 끌고 갈 때.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이만큼 끌고 가서 결국 먹어내잖아요. 그죠? 무조건 단타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CJ ENM. 자, 단기 박스권이니까 이것도 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밑으로 내립니다. 이거 내립니다. 셀트리온 또 오른다고 하면 또뭐 손가락 밑으로 실어요 꼽는 애들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 실어요는 없네. 근데 좋아요도 별로 없네요. 39분 계신데 13개 좋아요 있네.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무료 방송 아닙니까? 좋아요라도 눌러 주셔야 제가 힘이 나죠. 그죠? 관심 종목군들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순위별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놨고요. 조선주 좀 휘청휘청 하니까 순위를 약간 내리고 SDI 올리고 삼성전자도 저점 매수는 가능해 보이긴 하나 크게 먹을 건 없는데 일단 우리 오기누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오기누님 바쁜가? 오기누님 바빠요? 못 듣는데? 왜? 바쁘대 오늘? 옆에서 우리 또
경희가 이야기 전달해 주네요. 야, 이게 뭡니까? 빠졌는데 아래꼬리 열네 달면서 올라오죠, 그죠? 야, 참. 기관이 관심 있어, 기관이, 이거는, 기관이. 자, 이렇게 여기 있는 업종, 대표주들 한번 쭉 돌려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어느 종목이 괜찮은지, 다음 타자는 뭘로 접근할 것인지 여러분들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엔터주가 또팍 올라오네. 자, 이제 작전을 조금 다음번엔 좀 바꿀까 생각도 있습니다. 여섯 종목씩 가져가니, 물론 뭐 안정성은 있습니다. 서너 개 올라가고 빠진 거 한두 개 그러면 조금 수익 추구되는 그것은 좋으나 컨트롤 상에도 약간 에러도 있고 집중 좀더 해서 괜찮은 종목으로 조금 세게 이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당장 아니고요. 세다는 게딴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 세네 종목 안쪽으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 장단점 있어요. 만약에 한 3개로 GS건설 U플러스하고 만약에 뭐 머터리를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상당히 망고생했을 수도 있어요. U플러스가 많이 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한 대여섯 개딱 해놓으면 챙길 건 챙겨 나가고 추가 매수하고 추가 매수해서 잘더 추가 수익도 날수 있었고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요. 야, 플러스권 돌았었네. 참, 끝내준다. 알아서들 할줄 알았어야 됩니다. 알아서들. 자,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상승, 반등세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서 양봉, 장대 양봉으로 세워야만 반등 가능합니다. 처지거나 하면 곤란해요. 그리고 해외 선물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 플러스 0.30, 그리고 퍼센트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플러스 0.66% 상승 중입니다. 중국 한번 볼게요. 중국이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플러스 0.39% 상승. 야, 이걸 그냥 애초에 안 빠지고 그냥 위에서 딱 시작했으면 오늘 전략도 상당히 달라지는 건데. 그죠? 참. 아이. 니케이는 마이너스 0.89. 자, 하락폭 좀 땡기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하락폭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대만도 마이너스 0.67. 아래꼴 땡기면서 딱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각권은. 각권도 마찬가지네요.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환율도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환율도 다시 밀리고 있어요. 밑으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자, 지금 체크리스트, 환율, 중국 시장,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이렇게 반드시 병행해서 체크해 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하고 연관 다돼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이거 빨리 위로 강하게 땡기고 끝나면 주말에 공부 딱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핵심 우량주들 중에서 포인트들 각자 알아서 한번 잡아보시고 미리 시나리오 작성해 놓으십시오. 닥터케이가 뭐 주말에 방송을 또할 건지 뭐 일요일은 무조건 하는 거니까 하겠습니다만 미리 본인들도 공부를 하면서 평소에 닥터케이한테 배웠던 기법들이나 이런 부분들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반드시 본인 것으로 나중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방송 시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1시간 방송하고요. 자, 오후 1시에 방송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조금 제가 지금 업장에 조금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은 오후 방송 하지 않습니다. 스케줄이 있어요. 자, 일요일 11시에는 또 종목 상담 및 업종 분석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신다 딸랑딸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닥터K 1800명 지금 돌파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구독하시고 열정적으로 공부하시고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채팅방 무료 회원으로도 초대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 최강이라고 저는 자신감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상당폭 85% 이상 90% 가까이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수의 흐름까지도 다 맞춰내고 있으니까요.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셀트리온 삼행제 주주 여러분들, HLB 주주 여러분들, 쌈바 주주 여러분들 검증해 보십시오. 앞전 방송들 흐름에 대해서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인정된다 싶으시면 같이 열심히 해보면 되겠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 달러 표시 있을 겁니다. 슈퍼챗으로 닥터K 공식적으로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광고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5천원 벌다 4천원 막 줄어들고 그래요. 열중 쉬엇 하고 좀 봐주시면 도움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강연에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있으니까요. 홍보 영상도 요거 추천 방송 란에다가 붙여 놓을 테니까 녹화 방송 보시다가 관심 있으시면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죠. 자, 저는 저녁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뵙기로 하고요. 시간 안 되면 내일 토요일도 뭐 쉬는 날이지만 방송 쉬는 날이지만 워낙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방송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알림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독 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는 시간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